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남자가 이혼 후에 개털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구나 이혼을 할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몇년 살지 않았는데 이혼해야겠다고 강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율을 따져봐도요, 2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사치가 있다거나 남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친정에다가 돈을 다 갖다 준다거나 남자의 월급을 모으지 못하고 쓰기 바쁘거나 카드빚이 너무 많이 있거나 도박 중독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도 남자에게 조신한 모습으로 사기를 쳐야 결혼을 하죠. 물론 남자도 여자한테 사기를 쳐야 결혼한다는 말도 할 정도로 서로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개념남, 개념녀 코스프레를 다들 하고 결혼을 하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 놓고 이혼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원고를 쓰긴 했지만 이 영상의 기초 원고를 이렇게 써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연쇄교육의 장소 대표님이 쓰신 글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온전히 남자의 입장에서 쓴 글을 각색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가 없어야 된다. 일단 계획 없이 아이가 생긴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곤란해요. 1년 살고 아이가 생겼는데 이혼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서로 너무 곤란한데요. 보통 양육을 여자가 하고요, 남자가 양육비를 주게 되는데 판례상 매달 최소 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안 돼요. 50만 원으로 아이 절대 못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학교 보내는 것까지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1년 결혼 생활하고 아이 먼저 낳았는데 이혼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혹시나 관계나 상대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했다면 아이는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의 문제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돈이 합쳐져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혼수도 사고, 인테리어도 합니다. 이렇게 합쳐져 있어도 매우 곤란하지만 결혼할 때 보통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채워오면 진짜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남자 명의로 집을 한다는 말은 그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남자 이름으로. 처음부터 큰 집을 사서 남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혼하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충격도 충격이지만 경제적인 충격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혼하고 나면 빈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팔지도 못하는 집에 매일 들어가야 하고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지역 중에서 인구가 몰려서 집을 사서 자산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약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집을 사는 경우보다 자기의 자산 상황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팔리지 않는 집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지만 주택을 평가해서 자산가치가 오르는 집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산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투자겠죠.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같이 절대 오르지 않는 지역에 집을 사면서 남자 명의로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이혼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진짜 곰곰이 따져본 후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자 명의 계좌로 월급을 자동이체 하는 경우. 사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경제를 합치고 월급을 합치고 자산을 합쳐서 함께 관리를 하는 게 자산을 더잘 관리하고 돈을 모으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해요. 계좌를 합치고 돈을 합치게 되면요, 이혼의 길은 훨씬 더 험난해집니다. 특히 남자의 월급을 여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한 후에 여자 명의로 들어간 돈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남자의 월급을 이체 받아서 여자의 계좌로 적금을 넣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을 재판으로 받아내기는 하지만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남자에게 하는 조언 중에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재산을 모아서 불려놓고, 결혼 후에는 재산을 불리지 말 것. 이거는 진짜 전지적 남자 시점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재산은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혼 후에 자산이 증가하면, 이혼할 때그 증가분의 50%는 여자와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2년을 살았던, 1년을 살았던, 결혼 후에 자산이 어떤 형태로든 늘어갔다면,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저는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집을 사놓고 명의가 100% 남자 거라면 이혼할 때이 집에 대해서 여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10년을 기점으로 나뉘지만 어쨌든 짧게 산 사람들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여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던가 함께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됩니다. 아내의 기여분이 1도 없어도요. 남자의 집을 그냥 공동명의만 해줬어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다 남자가 갚는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생긴 자산이라면 여기에서 무조건 오르면 오른 것의 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지 말 것. 결혼할 때 여자의 것은 여자가, 남자의 것은 남자가 딱 명확하게 사와야 이혼할 때 소유권 분쟁이 없다고 해요. 특히 고가의 생필품,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을 할부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후에 함께 갚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짧게 살고 이혼을 한다면,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면 집과 가전, 인테리어 등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입하면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이 영상은요, 완벽하게 남자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의 거의 80%에서 85%가 남자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글이 남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원글을 쓴 분의 허락을 받고 각색을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야만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놓고 단기간에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겠죠. 물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남자든 여자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